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스펙터의 창업자 윤경욱입니다. 참석해주신 그리고 많은 분들 앞에서 저와 그리고 저희 스펙터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그러면 먼저 간략히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사실 저는 첫 창업이 아니라 저는 재창업자입니다. 원래는 전 엑센추어라는 글로벌 컨설팅 펌에서 경영 전략 컨설턴트로 근무를 하다가 2015년도에 물론 모두가 그렇듯 굉장히 큰 꿈을 안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보고 싶다라는 그 꿈을 안고 타우너스라는 대학생 타겟 공동구매 플랫폼을 창업을 했었습니다. 15년도에 스파크랩 데모데이로 처음에 데뷔하고 이제 런칭을 함과 동시에 데모데이가 끝나고 그 기수 중에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고 진짜 막 3주 만에 시드라운드 투자 유치가 클로징 되기도 하고 뭐 첫해 매출은 뭐 10억이 넘기기도 하고 런칭 7개월 만에 인수 제안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초기에 빠르게 정말 잘 성장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진출에도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중국에서 발생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한 30% 정도로 적지 않은 수준이었었고요. 당시에 뭐 디캠프, 디데이의 우승에서 입주한다든지 뭐 마루에 입주한다든지 스타트업이 당시에 누리고 싶었던 모든 것들은 진짜 팁스 하나만 빼고 다 누려봤던 것 같습니다. 첫 창업을 했고 굉장히 초기에 빠르게 성장을 했고 사실 저는 너무 당시에 기쁘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사실 온갖 생각들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진짜 겸손하려고 해도 조금 그게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빠그라지기 시작한 이 모든 스토리가 좋은 스토리가 빠그라지기 시작한 게 아마 한 2019년 정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 당시에는 당시 스타트업 중에서는 흔치 않게 런칭한 지 막 1년 만에 100억 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그 이상 시리즈 A, B 유치가 진행됨에 따라서 당시 B라운드를 유치를 진행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당시 갑작스러운 그 교육부와 국세청의 이제 규제로 인해서 그 전국의 대학생들의 모든 그 축제가 취소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예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고요. 하필 B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던 시기라서 그게 저희 그 5월 매출에 굉장히 큰 부분이었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으면서 B라운드가 빠그라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수많은 시장 악재들이 발생을 하면서 계속 저희 발목을 잡고 자금 상황이 좀안 좋아지고 있었고요. 저는 처음 겪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내 의도대로 가지 않는구나, 사업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가 정말 종지부를 찍게 된건 바로 코로나였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대학교는 아예 휴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타우너스의 컨셉은 온라인 공동구매라기보다는 실제 오프라인으로 존재하는 단체들이 존재해야 저희의 수요가 발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예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되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타우너스는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쨌든 아름답게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 주주총회 날 저도 펑펑 울었고 참석해주신 주주분들의 거의 절반 정도도 거의 울고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마치면 또 투자 유치하러 찾아오라는 아름다운 메시지들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 슬프지만 또 굉장히 큰 경험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회사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이제 팀끼리 모였죠.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여기서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이제 재창업을 하고자 했지만 팀원들의 어쨌든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됐었고 당시에 좋은 오퍼들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좋은 오퍼를 받고 흔들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와서 팀원들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들 팀원들에게 사실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 더할수 있잖아요. 왜 이제 포기하나요? 라는 그런 메시지들로 이제 힘을 얻어서 기존의 저희 마지막 팀원들과 함께 지금 현재 스펙터 를두 번째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뭐 역전의 용사들이고요. 그래서 한번 멋있게 사진 한컷 찍어봤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넥스트 BM을 찾기 위해서 여러 고민들을 했을 텐데요. 그때 이제 처음부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찾자라고 초기부터 정해놓은 컨디션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매크로한 트렌드에 부합할 것. 이었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이세 가지 모두가 제가 이전 창업에서의 굉장히 러닝 포인트였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그 공동구매 단체 활동이라는 게 사실 메가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었고 대학생들은 예전처럼 학과 생활을 이제 하지 않게 되고 있었거든요.
그걸 미세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용기 내서 피벗하지 못했던 것도 과거 저의 과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명 이하의 이제 그 인력들로도 천억 이상의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 모델일 것. 반대로 그 타운하우스는 정반대였습니다. 굉장히 젊은 인력들이 필요한 비즈니스였고요. 많은 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젊고 많은 인력들이 있으면 사실 매니징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많으면 좋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조직을 매니징한다. 심지어 굉장히 어린 친구들로 구성된 큰 조직을 매니징한다. 이거는 그 CEO에게 실제로 사업 모델과 시장에 대한 고민보다 조직 운영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 분배를 뺏기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요소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글로벌이 용이할 것세 번째였는데요. 저희는 그 과거에 중국에서 어느 정도 시장 진출에 해외 진출에 성공을 했었던 사업이긴 합니다만 해외에서 로컬리제이션이 굉장히 빡세게 필요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지에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 그랬다 보니까 사실 싸이월드는 안 됐지만 페이스북이 가능했던 것처럼 굉장히 고글로벌이 용이한 그런 모델을 지향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다음 사업 모델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BM을 찾았냐? 그냥 정말 간단했습니다. 이 세상 문제들에 주목하고, 그 다음에는 그 영역, 그 문제와 관련된 잠재국의 인터뷰로 파헤친다. 이걸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를 찾아내고 파헤치고, 아니면 넘어가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했는데요. 아무래도 같이 해왔던 팀이다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꽤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주목했던 시장 문제, 그래서 도출했던 사업 모델이 한 다섯 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는 실제로 앱을 다 만들고, 앱스토어에까지도 올리고 런칭을 하지 않은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창업이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정말 대박이나 유니콘, 데카콘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창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 당시에는 눈물을 머금 삼았습니다. 네. 그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 모델을 고려했었는데요. 진짜 현재 저희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선정한 이 스펙터는 잠재고객 인터뷰에서 진짜 그 NPS, 잠재고객들의 향후 이제 사용 의사 점수를 테스트했을 때 제가 61명의 대표님들과 임원진분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모두 진짜 10점 만점 사용 의사를 표현해 주신 정말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모델이었고요. 그래서 이 스펙터의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스펙터라는 사업 모델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모티베이션을 받았냐라고 사실 질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전 창업과 연관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약 5년 동안 타운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시작부터 끝까지 채용했던 전체 인력이 한 3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집계를 해보니까. 즉, 현재 있는 인력들을 제외하고 거의 300명 정도의 알룸나이가 있다는 뜻인데요. 당연히 과거에 이제 좋은 관계로 지냈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300명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게 굉장히 저는 맞나 싶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저와 이제 같이 일을 했고, 정말 너무 좋은 경험으로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그리고 당시에 정말 헌신적이고 너무 많은 성과를 창출해 주었고, 굉장히 좋은 경험으로 남는 친구들이었는데, 실제로 이 친구들이 좀 많이 겸손하고, 자기 어필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회사에서 연봉도 너무 굉장히 겸손한 연봉을 받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았고요. 반대로 좀 내실은 없는데 정말 자기 PR만 잘하는 친구들이 좋은 회사에서 좋은 연봉을 받고 있는 이런 현재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게 과연 공정한 시장인 건가? 공정한 채용 시장인 건가?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을 처음으로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창업 경험이 있다 보니까 다른 대표님들과도 당연히 네트워크와 친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도 얘기를 해보면 이분들은 사실은 늘 하시는 말씀이 지원서와 이제 면접만으로 채용을 하는 게 사실 검증이 너무 불완전하다. 그뭐 사실 결국 자기 면접 때 자기 괜찮다라고 얘기 안 하는 지원자가 있냐. 그래서 사실 채용해보면 그 면접 때가 너무 다른 분들이 많다. 사실 이 상반되는 이 문제들을 놓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첫 번째 미션을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채용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의 첫 번째 미션을 둔다. 시장이 아름다운 영향을 끼쳐야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정말 중장기적으로 멀리 갈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미션을 걸고 사업 모델을 고민한 결과 저희는 인재 검증 플랫폼인 스펙터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인재 검증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평판을 줘야 하는 방법입니다. 지원자분들이 근무하셨던 이전 회사에서 이분들과 함께 근무했던 이들의 인사권자나 동료들이 이분들의 평판을 남기시는 거고요. 채용하시는 회사에서는 이 평판을 줘야 하는 겁니다. 저희 스펙터는 현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평판을 작성하고 평판을 조회하고 이두 가지가 저희 모델의 끝입니다. 저희 스펙터의 평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권자 평판이고요. 두 번째는 동료 평판. 인사권자 평판은 대표자나 임원진, 인사팀만이 작성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좀더 평가 위주의 항목들입니다. 두 번째 동료 평판은 팀장님, 사수분, 후배분. 바로 이제 근처에서 가까이서 일을 한 분들이 작성을 하게 되시고요. 이 해당 지원자의 성향 위주. 저희의 당연히 핵심은 인사권자 평판이고요. 사실 임원진이나 대표자들이 직접 평판을 남긴다라는 컨셉은 사실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포인트가 첫 번째로 저희 이제 고객사분들이 가장 열광해 주시는 포인트고요. 그러면 과연 평판 퀄리티는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저는 첫 번째는 이 인사권자분들의 명확한 그 자격, 적격 여부를 인증하는 데서 있다고 봤습니다. 사실 기존 시장에 수많은 뭐 리뷰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리뷰에선 늘 이슈가 제기됩니다. 하지만 그런 보통 리뷰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익명이기 때문에 그런 퀄리티 이슈가 발생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제 실명 인증, 그리고 사업자 등록 인증, 명함 인증까지 저희는 철저한 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즉 거의 실명 작성입니다. 그냥 익명으로 제가 평판을 작성하는 것과 스펙터의 대표이사 윤경욱이 작성하는 것과는 평판의 퀄리티는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그 퀄리티는 결국 평판을 조회하는 회사에서 만족할 만한 퀄리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평판은 이 지원자를 채용하는 회사에서 이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바로 쉽게 평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분들의 동의는 당연히 필수고요. 평판을 조회함과 동시에 그 지원자분에게 문자가 갑니다. 그 땡땡 회사에서 당신의 평판을 조회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느냐. 이걸 눌러야만 그 조회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A to Z가 철저하게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즉 개인의 동의 없이는 어느 누구도 나의 평판을 조회할 수 없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 만약에 평판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이 화면에서 평판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의 현재 고객사들은 그 초기의 서류 검토 단계부터 최종 단계까지 굉장히 그 모든 단계에서 저희를 도입해서 다채롭게 저희를 사용해주고 계시고요. 현재 저희 평판 DB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서 현재 7만 3천 건 정도의 평판 DB가 누적이 되었고, 개인 회원들은 약 2만 9천 명. 저희 전체 개인 회원 수가 아니고 저희 스펙터에 가입하시고 평판에 등록한 그 모든 개인 회원 수들의 합계입니다. 그리고 기업 회원 수 또한 약한 5,600개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는 정말 빠르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해 1월 그 저희 정식 서비스를 런칭함과 동시에 시드 라운드 약 2억 5천 정도를 투자 유치를 진행했고요. 물론 이 직전에 그 2020년 연말에 베타 서비스를 진행한 두달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프리 라운드 9억 원 정도 유치했고 지난 10월 팁스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텀을 보면 아쉬운 느낌이 오시겠지만 네, 이제 슬슬 A라운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그 고객 시장에서의 고객 니즈를 명확히 반영했다라는 점 등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사들에게 굉장히 확실한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타트업뿐만이 아니고 사실 저희 고객사 중에 스타트업 비율은 38%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 대부분이 굉장히 전통적인 인더스트리의 고객사들을 다채롭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 초기부터의 가설은 뭐한 영역을 점 찍어서 여기부터 그 선점한다라는 그 방향성이 아니었고, 정말 그냥 전통적인 산업부터 스타트업 그리고 심지어 자영업자분들까지 우리를 모두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가 초기부터 검증하려던 가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굉장히 다양한 고객사 풀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HR 시장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저희는 인재 검증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영역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이후에 발표해 주실 주들린도 저희 같은 HR 업계에서 이제 플레이하고 계신 좋은 스타트업이신데요. 이 HRM 시장을 쭉 길게 늘어놓고 보면 사실 가장 앞단은 뭐 최근 상장한 원티드나 뭐 잡코리아 사람인 같이 전통적인 이제 HR 강자분들이 포지션에 있는 지원자들을 끌어모아서 회사에 지원하게 만드는 지원자들을 모객하는 이게 가장 앞단의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는 이제 그 모여진 지원자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면접을 진행하기도 하고 주들린도 아마 여기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회사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면접이 등등이 진행됨에 따라서 채용 결정 직전 그래서 이 지원자가 정말 우리 회사에 맞는 지원자인가 이 채용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순간에 필요한 인재 검증 저희는 이 영역을 커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직후에는 이제 채용이 된 뒤에 이 직원들을 이제 리텐션 시키고 관리하는 여기에도 또 수많은 업체도 있죠. 예를 들어 뭐 최근 큰 투자를 취한 플렉스 같은 회사도 있고요. 이전 영역이 HRM 영역의 시장입니다. 근데 그 제가 저도 이제 스타트업 창업자로 오래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장들을 봐왔고, 지금 HR 시장이 정말 춘추전국 시대가 된 것에는 저도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과연 이게 몇년 뒤에 어떤 플레이어가 얼마나 어떻게 시장을 먹을지 사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저희는 저희가 처음에 뿌리 내린 이 인재 검증이라는 이 영역에서는 정말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말 송곳 같은 뾰족한 그런 발전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정말 한 5년 뒤에 HR 시장에서 저희들이 어떤 또그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는 정말 많은 상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인재 검증이라는 이 영역을 뾰족하게 파고 있는 그런 회사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얘기들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정한 채용 시장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데늘그 힘을 쓰는 그 스펙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또 이런 초심을 잃고 뭔가 헤매는 모습이 보이면 언제든지 정말 찰진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